한동안 100만원대 초반으로 게이밍 컴퓨터를 맞추기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직접 쓸 서브용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맞추려고 견적을 짜봤어요. 서브용이기 때문에 최고 사양의 부품들을 넣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배틀그라운드와 일부 스팀 게임을 기준으로 FHD 해상도에서 144프레임을 뽑아줄 만큼의 성능은 내주면서도 가격은 착한 견적을 짜봤어요.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가격은 단아와 카드 최저가 기준이고 택배비 제외해요. 일단 CPU는 라이젠 5600X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러 사용 환경과 가격을 고려해서 인텔 i5 12세대 12400F 엘더레이크를 선택했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FHD 환경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가격은 2월 16일 기준 231,900원이에요. 인텔 기본 쿨러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 아주 저렴한 편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주는 PC 쿨러 팔라딘 400을 선택했어요. 기본 쿨러 대비 풀로드시 CPU 온도를 20에서 30도 정도 낮게 해줘요. 가격은 28,110원이에요. 그 다음은 12400F를 달아줄 메인보드인데요. 무난하고 저렴한 ASUS 프라임 B660M-A D4 SD컴을 골랐어요. 일반적인 서브컴 용도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이에요. 현재 16만6천원에 판매 중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마이크론 크로셜 DDR4 3200 CL22 8GB를 2개 구입해서 16GB 듀얼 채널로 사용할 거예요. 개당 32,650원에 판매 중이에요. 다음으로 게이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최근 출시된 엔비디아의 보급형 라인업인 RTX 3050을 선택해줄 건데요. 성능은 1660Ti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민업 기준으로 144프레임 방어는 충분할 듯 해요. 검색을 해보시면 원펜짜리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인데 3050 자체가 그렇게 높은 성능과 열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원펜과 투펜의 차이가 10도가량 난다고 해도 저렴한 원펜을 선택해도 문제없어요. 투펜이랑 가격 차이가 안 나면 당연히 투펜에 가야겠지만 갤럭시 갤라즈가 원펜이지만 가장 저렴하기에 선택했어요. 가격은 485,890원이에요. 게임을 저장할 저장장치는 250기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윈도우 설치하고 몇몇 프로그램 설치하면 50기가 날리고 나머지 200기가의 게임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팀 게임들은 용량도 큰 편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지워야 하는 귀찮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최소 500기가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M.2 NVMe 500GB를 추천해요. 94,900원에 판매 중이에요. 거진 대부분의 부품들을 다 선택했는데요. 이제 그 부품들에 전력을 공급해줄 파워를 선택해야 해요. 그래픽카드가 보통 가장 많은 전기를 먹는데 3050은 큰 전력을 먹는 그래픽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를 선택했어요. 가격은 57,980원이에요. 이제 부품을 다 골랐으니 케이스를 골라야 하는데 사실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걸 고르면 되지만 너무 저렴한 것을 고르면 차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거나 마감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쿨링이 잘 안되기도 하니까 확장성도 좋고 쿨링 성능도 괜찮은 에코 N코어 G30 트루포스를 선택할게요. 현재 36,9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골라서 견적이 완성됐는데요. 총 합계는 116만6,980원이네요. 3050이 출시되기 전에는 비슷한 가격대로는 이 견적만큼의 성능을 내주지 못했었는데 숨통이 살짝 트이는 기분이에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